폭스바겐, 골프 신형 출시 임박, 한국 시장에도 투입할까? 폭스바겐이 내년 8세대 골프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22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내년 6월 안에 8세대 골프를 생산하고 이를 위해 총 1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형 골프는 오는 2020년 안에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일 독일 돌프스부르크에서 열린 골프 팔 공급업체 회의에서 언급됐는데, 이날 폭스바겐 부품 공급업체에서 약 18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골프와 관련된 계획을 공유했다. 폭스바겐은 신형 골프 생산을 위해 18억 유로를 투입, 이 중 대부분은 돌프스부르크 공장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돌프스부르크 공장은 폭스바겐 골프를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하루 2천 대 이상의 골프가 생산되고 있다. 랄프 브란트 슈테터 폭스바겐 이사회의 임원은 아이디 패밀리와 함께 차세대 골프를 소개하는 것은 폭스바겐 브랜드에게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신형 골프에 대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며 기존 세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향상된 커넥티비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형 골프는 업데이트된 폭스바겐 그룹의 MQB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될 전망이며 더욱 낮고 넓은 차체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핵심 차종인 아테온, 파사트, 티구안 등 3개의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계획이 없다며 핵심 차종인 3개의 모델은 올해 안에 국내 출시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3개의 모델을 제외하면 나머지 차종들의 국내 출시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국내 판매를 재개한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를 투입할지 또는 신형 골프의 글로벌 론칭 이후 국내에 출시할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디 패밀리는 신형 골프와 함께 내년 론칭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먼저 아이디 해치백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후 아이디 크루즈와 아이디 버즈가 각각 2020년, 2022년 출시된다.